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 구독자분께서 제가 여기 뒤에 걸려있는 제 에어소프트건을 보고 아, 저총 한번 리뷰를 해달라라고 그 댓글을 남겨주셔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만한 리뷰일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핸드건 리뷰를 하나 올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바로 마루이 사무라이 엣지. 실제로 이 제품은 마루이 사무라이 엣지 중에서도 기본 스탠다드 모델이고요. 실제로 이거는 그 마루이의 M92 베레타, 구형 베레타를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 우리가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게임을 할때 바이오 회자드라는 게임 아시죠? 그 게임에 그 코쿤 시티의 경찰의 제식 권총으로 게임에 나왔던 핸드건입니다. 그래서 바이오하자드 매니아들 그리고 뭐 좀비물 이런 류를 좋아하시는 매니아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있는 모델이죠. 일본 내에서도.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좋은 이렇게 디자인이나 화려한 이런 핸드건인 것 같지만 실제로 성능은 아주 구립니다. 아무래도 마루이 M92 그러니까 마루이의 구형 베레타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고정 호법이라는 것입니다. 호법이 고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 호법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제일 큰 단점이고 아무래도 구형 버전이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베레타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사무라이 엣지 스탠다드 버전을 구매를 하시지 마시고 요것보다 뒤에 나온 사무라이 엣지 스탠다드인데 그것보다 최신 버전 그러니까 신형 마루이 M9를 가지고 만든 사무라이 엣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 매물을 구매를 하시더라도 꼭 유념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형 사무라이 엣지보다는 신형 사무라이 엣지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니까 꼭그점 한번 참고하시고 고려를 해가지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이 핸드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그 마루이 베레타 탄창입니다. 베레타 탄창인데 뭐 구형이나 신형이나 탄창은 전부 다 혼용을 하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부가적으로 이렇게 범퍼가 달려있는 비교를 해보시면은 탄창의 크기가 틀리죠. 짧은 탄창, 긴 탄창, 롱 탄창이라고 하고 장탄수도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스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요. 이런 범퍼가 달려 있는 이런 롱 탄창을 꼽더라도 그 조금 더 멋이 드러나는 모델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 각인들, 지금 각인들이 잘 보이시나요? 지금 조명이 좀 어두워서 제가 조금 조명을 위주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여기에 스타, 뭐 RPD, 뭐 스페셜 팀이라는 이런 각인들이 있고 그립 같은 경우는 요 실제로 이게 우드처럼 보이지만 우드는 아니고요. 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인데 꼭 나무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으로 요 그립을 떼어내고 여기에 실제 우드 그립을 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마루이 M92 베레타 기반이고요. 작동 방식은 싱글 액션과 더블 액션을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싱글 액션과 더블 액션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싱글 액션 해머를 당긴 다음 격발을 하게 되면은 격발이 되는 싱글 액션과 해머가 안 당겨져 있지만 트리거를 이렇게 당기면 움직이죠. 이렇게 되는 격발 방식을 더블 액션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싱글 액션과 더블 액션 두개다 동작을 하고요. 우리 에어소프트 건 같은 경우는 말이 뭐 싱글 액션, 더블 액션을 다 된다고 하는 그 실총이지만 이렇게 싱글 액션으로 이렇게 해머를 내가 당기고 발사를 했을 때 이렇게 발사되는 경우의 모델들이 있는 반면에 같은 해머 방식의 라이플인데 싱글 액션과 이렇게 더블 액션을 같이 쓸 수는 있지만 실제로 싱글 액션으로 이렇게 동작을 안 하는 예, 요거 더블 액션 동작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조건 첫 발은 슬라이드를 잠기고 해줘야 격발이 되는
이런 모델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한 제가 팁이었고요. 뭐 이런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 제품의 총평을 조금 드리면은, 제 개인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일단 그립이 상당히 뚱뚱합니다. 이 그립이 뚱뚱해요. 실제로 요 베레타 마루이 M9A1 모델이죠. M9A1 모델 같은 경우는 그립이 실제로 이 사무라이 엣지보다는 그립이 훨씬 더 손에 좀 감기는 느낌이에요. 감기는 느낌인데, 아무래도 이 사무라이 엣지 모델 같은 경우는 요 바이오하자드 버전에 요 코콘 시트에 경찰 마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립이 뚱뚱해집니다. 그래서 저처럼 손이 조금 큰 편인 분들한테도 불편한데, 손이 좀 작은 분들한테는 조금 더 불편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상용으로 구입을 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굳이 사셔야 된다고 하면은 관상용으로 구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한 W에서 나오는 사무라이 엣지 버전을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W의 사무라이 엣지 버전은 실제로 만져봤는데 뭐 비슷해요. 비슷하고 조금 더 무게가 좀 묵직하다 그런 느낌이지, 제가 봤을 때는 뭐 도찐개찐인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슬라이더와 아웃바렐은 전부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하부도 역시 전부 플라스틱입니다. 전부 플라스틱에 유일하게 탄창만 메탈 재질이고요. 전부 플라스틱. 트리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메탈 제품이고요. 여기 안전바 요것도 메탈입니다. 그리고 해머도 메탈이고요. 그거 외에는 전부 다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 있는 레버를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내려가죠? 내리게 되면은 슬라이드가 앞으로 빠지는 방식입니다. 글록류나 다른 메이커의 제품의 슬라이드 분해법과는 아주 다르게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닥을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렇게 해머 요 안쪽에서 때리는 해머 요 밖에 없고요. 전부 밋밋하죠.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은 리턴 스프링이 있고, 호법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 호법이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좋은 점은 있죠. 구조가 단순하다 보니까 잔 고장이 거의 없다는 거. 실제적으로 마루이 업가스 정도만 사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잔 고장 없이 아주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구매한 지 벌써 4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고장이 난 적이 없습니다. 뭐 게임에 안 쓰고 항상 걸어두다 보니까 고장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게임에서 파워가스로 열심히 사용했던 이 마루이 베레타 M9A1 모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큰 고장 없이 잘 쓰고 있는 거 보면은, 제품 자체는 단순한 구조지만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구독자분이 이 총이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뭐 실제로 영양가는 없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마루이 사무라이 엣지 스탠다드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절대 게임용으로 구매는 하지 마시고 관상용으로 집에 걸어두실 분들은 한 자루 정도 구매를 해서 뭐 걸어두시면 상관없지만, 뭐 저는 비추드립니다. 굳이 이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이 핸드건을 사느니 차라리 작동성 좋은 글록류나 뭐 글록19라든지 아니면 VFC 글록17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자루 더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